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몸 불살을 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란 말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뜻은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한국 특파원들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여전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임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기여할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치를 혼자할 수는 없다며 기성 정치권과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정치권의 분열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당이 중요하고 무슨 파가 중요합니까? 비박 친박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다. 한 총장은 최근 통치력 부재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노 전 대통령 측을 배신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인격 모독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반 총장은 관련 인사를 통해 한미 안보의 중요성 등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